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강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진안지구, 봉담 3지구, 송산 그린시티 등 신도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동안 우리 화성시에서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화성시와 큰 연관이 없는 타 공기업에 의해서 화성시 전 지역이 공사장화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화성시와 큰 연관이 없는 LH 등 사업 시행자는 실제로 거주하고 이용하는 화성시민의 수혜나 편익은 무시한 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지만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운동장의 경우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제외되는 시설들은 화성시가 LH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 용지를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후 해당 시설 설치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으로 공급되는 시설조차도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 등을 기준보다 작게 짓거나 도로폭이나 인도폭을 최소화하는 등 질적 양쪽으로 최대한 축소되거나 부실하게 수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개발부담금 제도에 적용하는 개발이익의 개념은 실제 개발사업 인허가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 사이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시행자가 얻어가는 개발이익에 비해서는 한참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이익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측정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실제로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제는 화성시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시로 귀속되지도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다시 시에서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시의 크나큰 재정 악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1,700억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지방형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진안지구, 봉담 3지구, 송산 그린시티와 같은 신도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화성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면 어떨까? 도시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사의 개발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부 기업과는 달리 화성도시공사는 도로폭, 인도폭, 녹지대 등 화성시민의 편의와 주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지금처럼 재정 및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좋은 시기에 화성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재 1,700억인 자본금을 5,000억 정도로 단계별로 상충해서 실질적인 도시공사 기능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점 지역은 낙후된 구소신권입니다. 주민들이 상습 침수구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9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길다랗고 못 쓰는 시유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도 시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경기도가 화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가 나서서 화성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화성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중요하고 시급한 구도심권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신도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화성시민의 기대 편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